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모 5회 모의고사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되는 결격사유죠.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니까 중요합니다. 1번이 중요하죠. 즉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은 종료심판이 있어야 벗어나고요. 파산선고 받으면 복권이 돼야 되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되고 3년 지나야 되죠. 집행 종료 만약에 가석방 됐다면 남은 잔여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결격사유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인장등록도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1번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법인은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인장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고요.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3번 등록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요. 정답은 2번이네. 해산 사망 개인 사망이나 법인 해산이나 같죠?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그러나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할 수 없습니다. 들어볼 수가 없죠? 죽고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옳은 것입니다. 기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해야 되고요. 니은은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디귿은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리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미음에 신고 필증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두 개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라도 국가 등이 신고하고요.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그리고 신고 필증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부담하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15번, 16번에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2번. 계약금, 개업공개서는 계약금 등 중도금, 잔금도 포함하지요.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를 하는 경우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맨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반환 보증서 발행 기간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시험은 2년에 한번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비규제 지역 6억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 X네요.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 비규제 지역인 경우 6억 이상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공급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 등이 속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개 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일방이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받은 개업공개사나 법무사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법인도 투기 과일 지구인 경우에 한하여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제도 연구 개선 업무를 고유 업무로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부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적용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18번. 18번 좀 어렵나요? 포상금 계산하는 거 되겠는데요. 18번 문제.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A를 고발하였으며 기소 중지하였다.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안 나오죠?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는 포상금 안 나오고요.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중 등록은 포상금 안 나옵니다.
이중 등록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D것에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씨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보상금 나옵니다.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이니까 25만 원씩 갑과을이 받겠네요. 25만 원. 리얼에 등록증을 대여한 D를 신고하였는데 불기소 처분하였다. 불기소 처분 보상금 안 나옵니다. 따라서 보상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5만 원씩입니다. 25만 원. 요거 D것 하나만 보상금 나오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해설 보시면 알수 있겠죠. 기소중지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이중 등록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보상금 내에 대해서는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정리가 되어 있죠.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7가지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19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 건축물 및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예, 이것도 뭐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답은 2번이죠. 2번. 사용 승인 받은 날이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닙니다. 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처음에 공사할 때, 하기 전에 받는 거잖아요.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예. 가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총사방 개개입주관 제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총사방 개개입주관 이렇게 했죠. 총청수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되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날이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 허가 받은 날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틀린 것인데 1번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령에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비상벨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물 이하의 서식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를 기재해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는 제외되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위탁 받으려면 교육장 장소는 5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공개사업 운영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부 4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비상벨은 이의 서식에 기재를 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1의 서식입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서식에. 자, 20번, 이번 시간 2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1번부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